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 창세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창세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제목에서부터 이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제목인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인 베르시트, 그리고 헬라어 성경의 제목인 게네시스 모두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창세기는요, 그 내용들 역시 다양한 시작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복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구속사의 시작, 족장들의 시작과 같이 다양한 시작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숫자 2입니다. 이렇게 시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는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고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해서 원역사라고 정리를 합니다. 후반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족장의 역사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숫자 4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때 전반부는 네 가지의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4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전반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4가지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각각의 부분에 4개의 에피소드와 4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에서 다루는 원역사에 대한 내용을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창조입니다. 범위는 1장에서 2장까지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즉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타락입니다. 범위는 3장에서 5장까지인데요. 이곳에서는 인류의 타락, 즉 죄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자의 후손이 언젠간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결국 구원을 이룰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구속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홍수입니다. 범위는 6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하지만 끊임없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죄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시키셔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복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범위는 10장에서 11장까지인데요. 이곳에서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와 민족을 흩으심으로써 이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요, 온 우주와 인류 전체의 사건이 아니라 지역과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개인사가 다루어져 있으며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시작에 관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